집에서는 질문 중에 수진에 관해서 질문하면 번화 수진에 관해서 질문하면 동료 간의 관계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은 미치게 그런 경우. 자, 대입추천서. 대입추천서 이런 경우는 여기 제가 애들한테 그 그림 사전 뒷면에 추천서 있죠? 이게 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자료들이에요. 얘들아, 선생님은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추천서를 전교생, 너희 반 다 써줄 수도 있다. 근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봐라. 선생님 의견이 몇 줄이나 들어가 있는지 물어봐요. 그 애들이 쭉 봅니다. 자, 선생님, 제 의견이 몇 줄이나 들어가 있나요? 추천서에. 맨 마지막 한 줄밖에 더 들어가 있어요. 제이랑도 네, 같이. 자, 마지막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우리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이도 추천합니다. 결국은 추천서는 선생님이 쓰는 거야? 너희들이 쓰는 거야? 저희들이요. 너희들이 쓰는 거야. 너희들이 한 만큼 선생님이 추천서를 가게 채워줄 수 있어요. 그 언니는 수원대 미대 6명 뽑는데 입학사령관으로 합격했어요. 선생님 추천서. 네, 그래서. 자, 그 다음. 여기 선생님도 이런 카드 갖고 받으셨죠? 네. 카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애들 수행평가 실무를 보여드리면서 가장 공부 싫어하는 애가 결국 뭘 원한다고 했어요? 스티커를 붙이는 만족을 했죠? 걔네들은 촉각을 살아있어요. 걔네들은 뭔가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걸 해야 돼. 종이 접지를 하든지 아니면 미니북을 만들든지 이래야만 걔네들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이래야만 공부가 되는 애들이 있구나. 그럼 손가락을 움직여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바로 카드 맞추기 거를 한 겁니다. 나요. 아 맞지? 응? 어이구야 와우. 예. 맞지? 안 떨어졌어요. 응? 단호한데 잠깐만. 하는 거 재밌다. 예, 네. 축구부 뭐 이렇게 정말 공부 정말 싫어하는 애들. 뭐야, 왜 이런 식으로 감춰? 크기도 중요하지 않나요? 크기 똑같은 크기에 아니다, 아 아니, 똑같은 크기 아니겠다. 아 그리. 자. 선생님들 제가 드린 게 못 받으신 분 네 여기가 근데 여기 색깔을 두 종류로 했죠? 네. 색깔을 한 종류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쪽에다는 뜻을 쓰고 한쪽에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2분의 1로 줄인 거. 네? 그리고 학용을 애들이 요즘 애들 컨셉이 뭐라 재미라고 했죠? 그 게임 같으면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재미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촉각 학습자를 위해서 제가 그 안에 글께 글께 받으셨나요? 네. 글께 뒤에 까만 거 거의 스크래치 페이퍼가 있죠? 그게 이제 이거를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영어에서는 뭐 워드 서치라고 하는 단어들을 막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해보가는데 애들이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게 뭔 상관이야. 그런데 애들은 이거를 자기들이 퀴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낱말 퍼주 낱말 써 낱말 찾기 퀴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이 이거 하면서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그래. 그러면서 근데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감동적. 하반 애들에게 열린 문이 따로 있더라. 다 못하는 게 아니더라. 응? 자, 4번 수업 진행에 대해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수업 진행에 대하여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지만 집중하여 진취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들다가 계속 같은 유형의 질문을 번갈아가며 여학생들이 하였을 때 네, 이럴 때는 수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에게는 수업 서기의 일인이라고 해서 볼펜과 수첩을 사다 줘. 너 그러면 네가 또 특히 이제 ADHD 애들의 경우는 질문하기 전에 정리 좀 해봐. 너의 질문을 그냥 날려버리긴 아까워. 이렇게 꼬셔. 그리고 볼펜과 수첩 사주죠?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해. 왜냐? 적으려고 보니까 까먹었어. 그게 왜냐? 얘네들이 왜 말을 하느냐면 까먹을까봐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그걸 잘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공방도 선생님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어요. 그게 다 그 전말이 드러났어요. 전말 드러난 게 그게 사설 상담 기관의 자료랍니다. 그 아빠가 쓴 게 아니라 그 사설 상담 기관에서 ADHD 닮는 법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그걸 뚝 잘라놓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황당한데 이거는 도움이 돼요. 보리검파 그 ADHD 애들에게 거기 좀 그 보면 저는 ADHD를 운이 좋게도 98년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뭐 특이한 애를 만나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ADHD 아이들은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도 싫대요. 왜? 움직이면 애들은 활성화돼. 그래서 근데 껌을 줘버렸더니 얘네들 껌을 아무데나 붙이네. 그 어디다 붙였는지도 몰라. 또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거기다 붙이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보리검판이에요. 제가 그럼 여기 뭐에서 맞추면 그냥 검판 하나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희한한 게 학습 기회를 한다고 네? 아, 근데 이게 집에 달라지면 안 먹습니다. 근데 병원인데 교문을 지나가면 맛이 달라요. 자, 두 개씩 드셔보세요. 그리고 특히 ADHD 애들이 먹는 걸 엄청 맛있어가지고 이거 준다고 하면 하고 와. 네. 자, 5번 교사의 지도에 대해 시작. 교사의 지도에 대해 유형적인 권고하고 나누지 않는 대로 계속 꼭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데 아까 쉬는 시간에 근데 정답은 뭐냐? 나중에 차별했다고 하지 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찌질한 행동한 것을 관심을 둘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왜? 매일매일 바뀌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친구들을 생활기록에 적어줘야 되는데 찌질한 행동이 내 눈에 들어오겠니?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중간고사 1년 4번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띄워줄 텐데 그때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우리 담임은 차별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니네들의 선택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력을 띄워서 준다. 그렇게 하셔라. 그다음에 셋, 심지어는 교과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도 미리 공지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2학기 저는 생활력부에 들어갈 말들을 이렇게 문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강평가 이렇게 한 거 할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고는 11월, 12월 생활력부 입력 시즌이 되면 똑같은 걸 나눠주고 각자 자기가 한 걸 형광펜으로 칠하시오. 네, 형광펜 칠하면 저는 이제 그거 갖다가 요거 안 한 거 지우고 한 거만 생활력 복사해서 생활력 딱 붙여줘. 아무리 공부를 못한 애도 생활력 부에는 적어도 몇 줄 정도는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날로 먹는 학급 경영 맞죠? 네, 이렇게 살아요. 2번 조사 지시 부인에 따른 선도 규정. 요거는 정말 잘하고 계신 게 저는 좀 그 판 교실마다 앞에 B4로 이렇게 선도 생활 규정이라고 하는 거 붙여놓으시고 탁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지금 오성 선생님들의 행복한 분위기와 연관이 밑판인데 이거를 교실에서 붙여놓지 않는 학교가 90%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도 몰라. 애들은 모르고 당연하고 선생님도 생활 규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조직이 그게 구르기 없는 조직이 운영이 되겠어요. 학부모는 더 모르지. 근데 이렇게 보이는 곳에 아주 잘 붙여놓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부에 가 여기 이제 오성중도 이제 여기 사진이 추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안 해줘. 그 미국의 경우 플래너라고 들어보셨죠? 그 플래너는 앞에만 일정표고 뒷부분은 전부 학교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틈나는 대로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플래너가 없잖아요. 플래너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수단, 그것이 바로 계시 교육이다. 이렇게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학습권 요거 그리고 애들이 특히 우리의 종전에 지금 그 학칙을 잘 보시면 그 안에 수업과 관련된 조항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집행을 해도 굳이 조건을 갖다가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쟤는 자격이 있어요. 학칙이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법적인 그 근거가 되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특히 수업과 관련된 것. 수업과 관련된 거는 저는 교권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학습권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권이라고 말을 하면 학부모가 반발하기가 쉬워요. 그럼 당신들만 권리 있어? 우리에도 권리 있는가? 인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수업이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봉급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봐요? 바로 옆에 있는 수미, 바로 옆에 사는 철이가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권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이것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처벌을 엄중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방해하는 거 같은 말을 큰 소리로 반복해요. 여기 고등학교 건들이 퇴학까지도 여러분 조항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학습권 보호 교실 게시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권 침해다. 제가 교육부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요거 교실에다 추가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ADHD 학생. 오늘 아까 말씀드린 왕의 DNA 인종 ADHD를 다루지 못하는 ADHD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지. 근데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 쭉 해놓은 거. 그 참고서적. Little Monster. 대학 교수가 된 ADHD 소년. 그러니까 저는 학교 문구를 이걸 교실에다 놔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애가 ADHD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틈나면 질문하는 애. 그래서 볼펜 사주고 공책 사준 애. 얘가 걔한테 이 책을 빌려줬어요. 우리 반 학교 문구니까. 그랬더니 얘가 갔다 오더니 책을 읽더니 굉장히 이 아저씨 진짜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상담을 아주 쉽게 받았어요. 왜? 이름 상처받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 이야기는 조감 선생님 책 빌려서 하세요. 네. 네. 저 있습니다. 저.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더 이상 소 닭보듯 하지 말고 뭐가 되자? 한 편이 되자. 더군다나 여기 지역사회에 나와서 평상시에 잘 이렇게.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아까 그 좀 이상한 수행들을 다 보셨죠. 근데 저게 통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 요 얘네들이 바로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디지털 원주민들의 특징이 뭐냐? 참여를 안 시켜주면 열받는 사람들. 그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프렌스키라는 말이, 아, 우리 ADHD 아니거든. 우리는 인게이징 252 세대다 그랬어요. 인게이징이 나를 당신의 수업에 좀 끼워줘. 그러지 않으면 인레이스 화가 폭발한다. 얘네들이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수업을 저렇게 했더니 되는 거예요. 뭐가 돼 애들이. 좋아서 죽어. 아 바로 그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세대가 지금 학부모예요. 학부모님들이 바로 이 세대.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과 우리가 평화롭게 또 저렇게 풍요롭게 다양한 수행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학부모님들을 다 학교 안으로 모셔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거는 학부모 이야기는 통과. 이게 좀, 요 질문이 참 깊이가 있어서 이건 언급한 것 같고요. 배움이 끝이 도대체 얼마만큼 배워야 되느냐. 참 깊이 있는 질문 주셨네요. 누가 하셨나요, 이 질문? 선생님이시군요. 주무시네. 이게, 저도 미리 공부한 건 없어요. 보니까 이상한 거야. 선생님, 엄마들이 어느 날 아빠가 애가 컨닝을 해가지고 학교에 모시고 선생님이 이게 되게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보면 컨닝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걸 탁 낚아채면 이 뭐야? 그걸 저는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그걸 보고서 아 학부모들도 이제 이상하구나. 애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 그해 겨울에 제가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학부모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원서 세 권을 수입해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고민이 참 마음이 아니죠. 도대체 교사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는 정말 궁금해요. 어디까지 공감해? 어디까지 해야 돼?
어차피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그리고 제가 요즘 학부모 교육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 교육을 누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할 수 있겠어? 우리 사회. 대학 교수? 없다니. 그럼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도 드려. 선생님들, 오성하고 저하고 자매결혼 맺어야 돼. 이렇게 분위기 좋은 학교 처음 봐. 드릴 테니까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3월에 학부모 교육 직접 하죠. 담임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그래야 담임을 만만히 보지라. 우리 담임은 뭘 좀 안 해. 그러니까 ADHD 약목면 애들도 커밍아웃 안 합니다. 왜냐면 담임이 뭘 하러? 담임 어리게 생겼네? 그럼 얘기 안 해. 근데 어리더라도 얘기 탁탁 짚어주고 하면 엄마들이 걱정 못 하죠. 이거는 바로 단톡방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자습하시고 오케이. 오늘 마지막 여기 PPT 마지막에 오늘 연수 마지막 부분에 PPT 올려놨어요. 이거 여기 받으셔서 당장 이번 학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하셨다가 네 여기 스크래치 페이퍼에다가 오늘 연수는 뭐뭐다 왜냐면 근데 쓰신 분 있지? 쓰신 분은 왜 새로 드릴게? 여기 쓰신 분 아 여기다 이거 쓰신 분 아유 이뻐 뭘 와 이거 와 타로 카드 같아 미 선생님입니다 아 아이 먹힌 카드 네. 오, 멋있으셨어요? 저 근데 다른 걸 맞춰봐. 네. 네. 용화사거든요? 저희, 제가 다니는 저. 아, 그리고 대학교 90 가족사가 용화사. 파이썬. 아직 무전 받으셨죠? 맞습니다. 오늘 좋은 기운 받아서. 반성하죠. 네, 질문 주시면 하고, 제가. 소감문 쓰신 분께 제가 사례를 축하로 드릴게요. 아, 거기 쓰기 어려우시면 그냥 여기다 써주셔도 돼요. 긁는 게 보통 집중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한참을 하시네. 네. 그냥 종례하시죠, 뭐. 가셔야 될 분 계실 분. 쓰시고 여기다가 쓰셔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스티커를 자녀 숫자만큼 오늘 연수 어떠셨나요? 즐거웠습니다. 지금 강사님이 이제 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자료가 엄청나게 많고 동영상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거, 저기 학습 생활 비디오에 대한 거 그런 자료들이 클릭할 때마다 그냥 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궁금할 때마다 검색 치셔가지고 하시면은 저도 전에 되게 많이 도움받았던 게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가 검색해보거든요. 자료들이 진짜로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이용하시면 저기 오늘 연습 논문 다 그거 소감을 쓰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